저는 출산 예정일도 아닌데 내가 병원 근처에 있어야겠다. 내가 그래서 나 애를 오늘 낳아야겠다. 너무 무섭다. 의사가 배가 아프면서 안 아프다. 양수가 열렸냐고 안 열렸다. 터졌냐 안 터졌다.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진행을 했어. 집도이어서. 저 지금이에요. 출강녀들이래요. 출산에 강한 여자들. 이현희 씨가 제가 듣기로 양수가 터진 상황에서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드라이를 하고 양수가 터졌는데? 양수가 터졌는데 그리고 병원을 갔대. 근데 실제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아무런 징후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생일이 12월 24일이에요. 예정일이 1월 1일이었어요. 예정일 안 됐는데. 안 됐네. 12월 24일 이때쯤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는데 새벽에 한 5시쯤에 그냥 아무런 진통도 뭐도 없이 그냥 양수가 팍 터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면 그냥 아프진 놀랬겠다. 않고. 아프진 않았어요. 그 양수가 이제 터진다는 거 남자들이니까 모르니까. 네네. 저도 양수가 터져본 적이 없어서. 저 셋째 터졌는데 약간 어떤 느낌에? 물이 확 쏟아져요. 물이? 뜨뜻한. 저기 너무 손을 막 이러는. 그러니까, 조심하자. 아니, 우리는 사실 우리는 그 느낌 모르거든. 모르죠. 죄송해요. 그럼 그게 신호잖아. 그쵸. 그게 신호죠. 이제 곧 나온다는. 근데 어떻게 머리를 하고 드라이를 해? 이제 병원에서는 바로 병원을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자다 가니까 가서 아이를 낳으면 사진도 찍고 이제 할 텐데 그때 그 생각 너무 내 몰골이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그냥 빨리 물로만 하고 이제 머리 감았으니까 빨리 드라이를 하고 이제 눈썹도 그리고 진짜 네. 신경을 썼구나. 넌 애를 많이 썼네. 근데 되게 초대인데 되게 여유가 진짜. 있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양수 터지고 진통이 시작되고 8시간은 걸린다. 뭐 이런 말 그래, 많잖아요. 맞아. 초산은 맞아요. 더 걸리지. 초산이니까. 그렇지. 딱 가자마자 이미 열렸고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 아프지도 않은데? 네, 아프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약간 체질인 건데. 체질이다. 그래서 병원 가자마자 1시간 반인가 만에 2시간인가. 건강했으니까 평소에. 건강했죠. 근데 이게 병원에서 현희 씨 근데 좀 골반의 형태가 너무 순산을 할 형태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중전 골반이라 그런다. 네네 맞아요. 무슨 골반? 중전 골반. 중전 마마? 중전 마마. 선수님 한 7, 8억을 났다고.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첫애는 그렇게 났거든요. 이게 둘째는 엄청 또 진통을 했어요. 그것도 다르네. 네, 그때 아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극도로 소수의 진짜 특이한 케이스여서 제가 너무 수월하게 애를 낳았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애 낳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네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말을 잘 안 했어 평소에. 근데 여기 우리 친구들도 다 너무 출산 체질이라고 하니까 다 쉽게 낳았구나. 저도 골반이 좀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사실 아이 낳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 했는데 이게 또 속골반은 다르대요. 맞아. 그래서 속골반은 또 무슨 속골반이 달라요.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골반이랑 속골반. 뭔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네. 저도 갔는데 국민 골반이라고. 애 잘 낳는 국민 골반. 골반이 이렇게 넓다 그래서 애를 잘 낳는 거야? 그게 아니래요. 전혀 아니래요. 속골반이 좋아야 돼. 속골반이 좋아야 되는 거야. 저도 첫애인데 현이처럼 진통이 왔어요. 그때 신랑이 축구선수니까 나 지금 진통 오는 것 같은데 우선 자, 다음날 게임이 있으니까. 재웠어. 재우고 혼자 핸드폰에 이제 간격을 적은 거죠. 그리고 샤워를 다 하고 진통이 오는데. 그리고 혼자 다 짐을 싸고 아침에 딱 이제 병원문 열 때 가자 해가지고 첫애인데? 네. 아니 그게 쉽지 거예요? 않을 텐데. 야. 애기 날 때 그 호흡법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하다 보니까 소리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기 나올 때 야 이렇게 났어요. 아 정말로. 아침에도 같이 안 갔어? 갔다가 경기 갔어. 그럼 탯줄은? 자르고 갔어. 빨리 나와. 다행이네. 타이밍 맞았네. 그럼 별 씨는 어땠어요? 저는 다 새 아이가 다 아침에 갔다가 점심 먹기 전에 다. 와. 저도 소리 안 지르고 찬송가 틀어놓고 거의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했더니 그 이제 간호사분이 자기가 이렇게 아이를 많이 받아봤지만 이런 우아한 분만 처음이었다고. 우아한 분만. 네. 그러더니 이제 귀에다 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아프다고 하셔야 된다고. 그래. 남편들이 다 사모님처럼 이렇게 순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아니 근데 저희 남편도 첫째를 제가 그렇게 낳는 걸 봤잖아요. 그랬더니 둘째 때도 이 사람은 비슷하겠지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면 같은 여자니까. 아, 그치 그치. 같은 여자니까. 근데 이게 둘째는 너무 다르고 진통을 오래 했어요. 근데 옆에서 선생님이 현희 씨 어떠세요? 뭐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문진을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떻고 저도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애는 내가 낳는데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구석에 아우 잘못했어 하고 쭈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첫째를 수월하게 낳은 엄마들의 남편들이 맞아요. 되게 혼자 자기들이 뭘 잘 잘하라고 얄밉다. 저는 첫애는 없었어요. 첫애는 예능하러 가가지고 하나 있었어. 진통하는 거 보고 갔어.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녹화 시간 때문에 계속 전화했지. 그랬구나. 근데 나이기 날 때 실핏줄이 다 터지더라고 얼굴에. 진짜로. 대부분은 그렇게 고생하세요. 맞아. 그래. 맞아. 근데 우리 셋 다 자연분만이다. 그럼 우리 흔하지 않아. 언니도 자연분만 하셨어요? 저요? 네. 자연분만 하셨어요, 언니도. 나는 좀 특이했어. 왜? 나는 좀 성격이 급해서 그리고 무서움이 많아. 그래서 이게 진통이 오고 뭐 양수가 터져야 되잖아. 저는 출산 예정일도 아닌데 내가 병원 근처에 있어야겠더라고. 내가 무슨 말 그런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여간방이라도 무서워. 병원 근처에 하나 잡아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계속 근처에 있었어? 계속 그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가 근데 어느 날 안 되겠어. 하나도 안 아프고 양수도 안 떨어져? 예정일도 아니야? 그냥 내 발로 병원에 갔어. 나 애를 오늘 낳아야겠다. 너무 무섭다. 의사가 배가 아프면서 안 아프다. 양수가 열렸냐, 안 열렸다, 터졌냐, 안 터졌다.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된대. 나는 돌아가잖아. 못 간다. 나 여기 있겠다. 나 진짜 불안해가 무서워서. 약간 의사가 그럼 들어와 보래. 그러더니 촉진제를 맞춰줬어. 유도문을. 그 빨리 나오게 하는 거래. 맞아요. 그래서 촉진제 맞았는데 세상에 열렸다는 거야. 어머. 그래서요? 근데 나 하나도 안 아파. 촉진제. 촉진제 재질이네. 그랬는데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앞으로 출산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무통주사를 맞으면은 통증이 안 나오잖아. 그쵸, 안 아프잖아. 맞아요. 무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나야 약발을 받고 나는 거야. 안 아프지. 근데 보통들 무통주사를 맞으면 힘을 못 주는 거야. 맞아요. 안 아프니까. 안락이 없어. 그래서 나는 무통주사 약발이 있을 때 나으리라. 안 아플 때 나으리라. 그래갖고 안 아픈데 그래프로 보이는 거야. 이게 높이 올라가면 그때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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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진행을 했어. 집도이어서. 간호사랑 다 따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프가 올라왔어요. 저 지금이에요? 이러고 내가 다 했어서 나 진짜 약발 끝나기 전에 났다. 본인이 컨트롤 했네. 나 하나도 안 아프고 났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진짜로 들어갔을 때 정우 오빠는 그러니까 라일이 아빠는 무슨 뭐 터진 것도 없지. 통통도 없는데 내가 오라 그래서 왔지. 짜증나지. 근데 자기 밥 먹고 오겠대. 근데 밥 못 먹고 왔다니까. 애가 나와서. 와. 진짜로. 내가 들은 출산 스토리 중에 제일 웃겨. 나랑 재훈이 형이 낄 데가 없다. 우리 밥 먹고 올까요? 밥 먹고 올까요?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올까요? 나 설렁탕 드시고 와도 안 끝나요. 밤새도록 하시는 거 맞아. 근데 이게 좀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또 중요한 얘기인 그럼,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들이. 이게 또 너무 중요한 경험이고. 맞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어쨌든 임신하고 출산보다 더 힘든 거는 육아다라는 거 공감하시나요? 완전 그렇죠. 아니, 저 얼마 전에 무슨 일 있으면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뭐 문제집 같은 걸 풀어요. 그래서 뭐 1학년짜리니까 엄마가 그냥 옆에서 같이 하자 봐줬어요. 근데 왜 남자애들은 문제집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연필을 그 산에다 놓는 거야. 예. 사이에 안 놓고? 그 사이에 놓으면은 괜찮은데 홈에다 놓으면. 거기 산에다 놓고 떨어뜨리고 그걸 한 5번을 해요. 하기 싫은 거지 숙제. 그럼 내가 숙제 하기 싫은 거지. 주워 그러다가 이제 지우개를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서 걔 중력을 즐기는 애네. 그 물리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네. 그래가지고 지우개 떨어뜨리는 순간 제가 그 지우개를 주워서 방문 열고 터졌어. 네, 지우개 사용하지 마 이거. 그렇지. 지우개 쓸 자격이 없어. 그러고서 다 해본 일이다. 그치. 하지 마.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나갔어. 너무 화내고. 그러고선 애를 재워요. 재우고 울고. 그래. 맞아. 겉으로 볼 때는 나 빼고는 다 너무 육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인스타나 이런 데 좋은 것만 올리잖아. 맞아요. 사실 맞아요. 진짜. 좋은 것만 올리지 말고 평생 울고 애 거기
연필 떨어지는 것도 찍어서. 그래야 되겠어, 진짜. 우리도 지금 여기 나와서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되게 막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우선은. 아, 저러는구나. 근데 우리 집에 이러고 안 있잖아. 맞아.